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이게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학부예요. 또 이상한 공학부, 공학도 안 하는 공학부인데 제가 한배달이나 또 민델레 아카데미를 통해서 본 역사거든요. 너무너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냐면요, 역사를 기록했던 그 순간에 그 기록자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즉 역사를 계속 올라가 보면 제일 사기질이 강했던 사람들 얘기를 좀 예를 든다면 진짜 사나천의 사기입니다. 아니 저는 단순한데요, 수나라 또 당나라 이 두 나라하고 자웅을 겨뤄가지고 그들은 싸우다가 자기네들이 꾸려진 나라예요, 수나라는. 근데 그 상대인 고구려는 요만하고 친의 나라를 입당 안 하대. 아까 내가 언뜻 비교했지만 그게 우리가 세뇌당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세뇌당했냐. 원나라요, 징기스칸이 중국 사람이라고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원나라는 중국 사람 알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원나라 몽골사잖아요. 그래서 민들레 아카데미가 잘못된 세뇌된 역사가 언제부터서는 일어났다고 보면 조선 태조 이성계서부터 완전히 사대주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잘못된 그거로 쟁취해놓고요, 꿈입니다. 그래서 꿈이는데 엄청나게 긴 역사 동안에 이 문화유산이 있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 동네에서요 잘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아, 나 잘못한 사람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옆 동네 가가지고 나 저쪽에서 양반이었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이거 내세운 게 저는 조선이라고 봐요. 그걸 갖다 500년 동안 세뇌를 시켜요. 어느 정도는 세뇌가 당하고 멍청해졌냐면요, 제가 원색적인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역사를 고구려 역사 그 서고를 태우는 4개월 걸렸답니다. 척천부군과 뭐 그런 걔네들이요 왕궁을 태우는데 뭐 그렇게 걸리는 데는 시간하고 게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 근대사에서요 일본 녀석들이 우리 역사를 뒤집어 놓으려고 남산에다 대고 검세라고 다 얻어놓고 일기를 태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 딱 봐야죠. 그러면 아까 내가 역사 지금 연행하는데 동네 영고까지 되게 좋잖아요. 화백 또 그나마 좀 봐줄만 해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품앗이 금건이 오는데 거기서부터 새마을동서부터 그러니까 사대주의 조선 500년, 고전에 불교의 타락에 의한 100년, 고구려 말해요. 그 다음이 친일에 의한 100년, 지금도 그들의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휘둘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그래도 이 문화는요, 그들이 싹 없어져도요, 민중이 또 지켜주는 문화더라고요. 조선, 그들 누구죠? 왕권하고 유생들이 다 도망가고 남아도 제일 못난 선임들이 나라 지켜줬어요. 백성들이 나라 지켰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라고 딱 거부할 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민족의 문화, 그리고 광주 민주화항쟁 제가 비디오를 보고 떴는데요, 우리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아노미적인 상황이 되면은요 역사적 그거를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은 DNA가 있어가지고 제일 하층민들이 질서 유지를 외칩니다. 즉 광주 민주화항쟁 때 부두통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질서 유지를 밤에 부두통을 들고 다니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류사에서 지금 촛불 문화를 봤다고 보거든요. 촛불은요 투쟁적 구조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를 자기를 태워가면서 인류를 어떤 문제를 싸우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화백으로 가는 어떤 단계라고 봐요. 요번에 필리핀에서도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자르니까 식량이 뭐냐면 식량 창고를 사면서 서로 막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쳐서
다들 못 만족하잖아요. 아마 그 우리 같았으면 서해안에 그 기름 유출이 일어난 것처럼 역사를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 저질렀다고 시대정신으로는 삼성이 저질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 비리를 감추려고 뻥 붙여놓으니까 국민들이 다 가서 닦아줘요. 그거 안 되는 논리죠. 그렇으면 우리는 되는 논리로 할 수 있고요. 그 문화가 이 지구촌에 다음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를 재정립해야 돼요. 누구 역사? 자기 자신의 역사.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역사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요, 반성의 역사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들이 버튼 한번 누르면 뻥 터지는 이상한 얘기를 가는 그걸 갖다가 일본이 받아들여가지고 아시아의 문화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그거 반성하고 하지 않는 거는요. 그러니까는 그 잘못을 저지른 애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늘이 재앙을 주더라도 지진도 일어나고 뭐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로 봤어도 역사를 알면은요, 아파도 안 아프죠. 반성의 역사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질문에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재정립이 필요하냐고 물었던 부분이에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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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그렇죠, 그렇죠. 물체, 아, 하여튼 그거, 예, 아까 나왔어요. 나와 내가 싸움이 없다는 거죠. 예. 너나 불리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면 네 역사, 내 역사 나눌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예. 아, 그래서, 예, 잘 했고요. 그 아까 모든 경전의 출발을 어디라고 봐야 되냐면요. 저는 천부경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각종 교파나 인연들을 다 모아서, 아까 여기 순리가 가능하면 역도 가능해야 되듯이요. 그러면은 저는 그 하나의 어떤 논리, 그게 천부경적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역사가 성립되는 순간, 저 기독교의 출발은요, 제가 볼 때, 재정일치의 사회를 갖다가요,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으로, 그것처럼, 다시 그걸 하나로, 통섭이라는 거요, 그게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그 원리로 가야 되는 거로, 그래서 저는 더 역사를, 이 천부경이라는 거를, 우리라는 그 개념으로, 좀, 무라일체잖아요, 무라일체. 아니, 이것도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거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런 관념으로 보면 천부경이, 세대에 다 퍼져야 된다고. 질문에 답이 되는 질문인데. 네. 혹시 제가 조금 보충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 질문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역사를 어떻게 생기되냐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먼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하지 않고, 이 천부경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세계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해를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달을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별이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받은 천부의 논리라는 것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조금 얘기했듯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인데 우리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역사들을 전체로 같이 한 눈으로 같이 보는 역사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던 뭐 고구려 무조주 이거 좀 바꾸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역사학자고 역사 박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끌어온 기록한 그 사상이 뭐냐고요. 지금 자본주의 지금 아까 합법적인 거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논리에서 보면 합법적이죠. 그러나 전부의 논리에서 보면 이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 우리도 역사 가르쳐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재산하고 의구에다 건의하고 하는 건 전부 그런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바로잡고 뭐 고구려가 컸는지 우리 땅이 좁니 좁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념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념적인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하나 된 뭐 이 정신을 가르치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자꾸 싸우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 자유주의에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어릴 때부터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삶에도요. 답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답이 있는 질문은요. 수학을 쓰고,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논리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1 더하기 1의 논리보다요. 비논리. 1 더하기 1이 아닌 게 더 클 수 있다고요. 생각을 한다면은 답 없는 질문도 되겠고요. 자기가 살면서도요. 내가 왜 사니? 이런 엉뚱한 질문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100원 더하기 200원은 300원이 하는 그 논리도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빵원이 될 수 있는 논리로 우리가 존중하라고 차이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질문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FM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FM보다는 BFM이요. 세상한테 자유로울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BFM대로 사는데요. 되게 좋아요. 참고로 아까 강의 중에 네. 삼국지 종교 강의 장비 나오는 게 네. 200명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합쳐봐야 57명입니다. 네. 저도 뻥했습니다. 박수! 지금 이 나라, 오 나라, 이초고 총나라 네. 이거 다 이 나라고 오 나라고요. 그리고 송건이고 네. 네. 고구려 백제하고 외교 관계는 일적으로 무작위 했었습니다. 진수삼국지 보면 다 나오고요. 예, 예. 연의를 보니까 전부 안 나오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 선부경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우주의 순환질서와 법칙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주의 순환질서와 법칙 속에 인간은 하늘과 땅, 사람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예, 무라이체. 같은 원리 쪽에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정신과 지금 물질 문명의 실장인 정신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원시 반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중국의 춘추필법에 의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가 완전히 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대에 젖어서 옮겨 쓴 김규식의 사기는 우리 삼국 사기는 진짜 우리나라의 사기고요. 그래서 네. 역사라는 건 어차피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역사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썼기 때문에 역사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고대부터 근대까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정신은 변치 말아야 되는데 네, 특히나 근세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많이 사라진 우리의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정립하자는 얘기지 네. 어떤 시대 평면체로 기술된 일본식 역사서 정리 방식에 의해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이걸 중심으로 하자는 거 아니죠. 광종 흥망사 정권 교체사 그거 역사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떤 정신 사상 철학으로 살아준지가 역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립하는 것이 역사 교육 시간 10배를 늘리고 네. 각종 시험에 그걸 필수로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역사 재정립이라는 차원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100% 공감하는데요. 제가 본 역사관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광화문에요. 광화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요. 없어요. 다 위용이고 위약감만 줘요. 여기에 피막고를 없앴거든요. 여기 가야지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조선이 아니라 실록이요. 그거 우리 맛있게 안 해줘요. 겁나게 해주는 거죠. 니네 이랬으면 죽였어. 이런 논리를 보거든요. 요 실록 뒤에 숨어있는 피막골로 가야 돼요. 왜냐면요. 뜻으로 본 역할을 세워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나 우리 엄마 다리 밑에서 나온 거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 다리를 통해서 내가 봐야지. 왜 남의 얘기만 듣고 그걸 갖다 남의 얘기를 들어서 조합을 하대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광화문은 안테나샵이에요, 가보면. 광화문에 가면 허전하기만 하고, 힘만 들어요, 피곤하기만 하고. 피막골에 가면 재밌어요. 먹을 것도 싸고. 근데 그 피막골도 또 없앴어요.
저는 그 뒤에 또 만들어진 게 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역사도 저는 그렇게 봐요. 기록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됐나 봐요. 근데 천부경이라는 거는요, 입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논리에 의해서 압축되고 압축되어지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가 어렵죠. 광개토 대왕 비문은 조작하잖아요. 기니까. 근데 원시, 아까 본법 얘기한 그 부분은요, 조작 못해요. 하나를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이 알맹이를 찾아가는 이 자기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 변총장님이 다음에 한번 보고는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주 깨달은 용어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 있으면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얼간이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세상이 맞는 거지, 똑똑한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식 잘하거든요. 전 주식해가지고 잘 안 잃어요. 왜냐? 똑똑한 놈이 안 가요. 비논리로 가요. 얘네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생각하죠. 제가 법하고 싸우거든요. 정의사고 구했나요, 제가? 예, 판례대로 안 갑니다. 비논리로 가가지고 상상도 못할 대로 싸웁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법도요,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고, 삶이요, 생존이 최고의 법이에요. 아, 죽으면 그건 지는 거잖아요. 비열에도 살아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삶이 답이라고 그러면서 싸우면요, 법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하고 맞짱 떠가지고는 이겼어요. 변호사가 법 좋아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비열하게 돈 벌었거든요. 그래서 너 나 신고하면 내가 NGO 단체 다 불러가지고 내 영업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 저는 관심을 또 욕 바가지를 하고 나왔어요. 물론 돈은 이렇죠. 이게 남대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얼간이라는 뜻이죠. 완벽하면 재미없거든요. 저처럼 못난 사람도 강의를 하는 세상이 돼야지요. 이게 조화롭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하잖아요. 이런 논리 나와요. 주식 좋은 거 이거라고 막 가르쳐줘요. 개미들이 다 따라가죠? 똑똑한 놈은 다 빠져나옵니다. 사업도요, 똑똑한 놈하고, 얼간이하고 하잖아요? 잘 되면은 지가 가져가고, 안 되면은 얘를 주더라는 거죠. 그럼 저는 얘한테 가서 응원해요. 여기 안 갑니다. 얘는. 근데 얘보다 덜 똑똑하기 때문에, 얘를 응원하는 게 훨씬 쉽고 재밌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부의 논리거든요. 업량은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채워지기가 좋은지를 봐야 됩니다. 질문 없으면 총장님 다음 뭘 하시는지 얘기하고. 질문. 예. 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얼간이 같은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광고 말씀 있고, 한 번 또 광고 하실래요? 이사장님. 아, 우리 광고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예. 우리 광고 한마디 듣고 총장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난 그런 광고 말고 아까 말 다 했는데, 얘기도 했는데, 네. 천부경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자기소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저 이렇게 얘기했던 일심 무심하게 이걸 한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가 뭐 시작이 없는 데서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옛날에 임금께서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거거든요. 국민들 앞에, 야, 이게 하나는 하나에서 또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때 한자도 없었고요. 뭐라 그랬을 것인가. 그게 진짜 한 천부경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인간 생활 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통일 인간이 됩니다. 통일 인간 또 뭐냐고, 널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 미친 소리거든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박창희 씨가 쓴 책에 보니까, 익자를 이익이라고 쓰는 나라는 일본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식 한자랍니다. 늘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밖에 안 쓰거든요. 간이 붙을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 사이, 관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회 전체에서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 사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얘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사람과 붙어지면 내하고 우리 사이가 남남이 있다서 뒤치내리면은요, 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되는 이 우리 사이가 더욱 두터워지고 또 더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홍익자거든요. 그리고 더 많아지면 사회가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단단해지죠. 그게 홍익인간인데, 그렇게 해라. 임금이 그 주장 얘기해서 가니까, 네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데 없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 요즘 있는 중에 하나가, 아픈 거구나. 정말 아픈 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애기 놓으신 어머니들도 잘 알죠. 애기를 가졌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전국형하고 연관시켜서 해결하는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다른 점, 다음 해결은 노래. 뭐 아까 아리랑 그랬지만,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가? 그럼 한류가 왜 퍼져나가고 있는가? 저는 이제 중부경의 원리에 거기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중부경 원리가 하대문 원리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배달에서는 분명히 중부경은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 이걸 견제를 해가지고 4년 전에 살아 숨쉬는 중부경 화술 대회라는 걸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구체적인 것을 찾지는 못했죠. 우리가 이게 과문한 탓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좀 찾아서, 의료, 치유, 치료, 이 속에 살았을 때는 증부경이 있다. 그런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다음 뭐 봄쯤에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노래, 혹은 우리의 예술 속에, 증부경이 그냥 있더라고요, 원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고, 지금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저, 숙경 씨가 내가 그 발표를 하라고 그랬는 거는 사실은 두뢰라는 것이 현재 이 복잡한 이 세계 경제사회,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북인 원리에서 생활 속에 실천되었던 방식이다.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요즘 그 뭐 작년에 그 유엔 협동조합의 대로 선진하게 됐지만 바로 협동조합과 같은 지금 유럽이나 이쪽에서 한 협동조합하고 우리 둘이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방식도 둘의 형식으로 바꿔 나가면은 더 빨리 이 세상을 경쟁과 투쟁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를 치유하는 방식으로서의 둘의 적인 방식을 제가 좀 발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요거 연구를 급속으로 깊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말이죠. 왜냐면 이 발표는 학술도 여기 학술 발표였는데 학술적으로는 잘 안 들어가고 자꾸 여기 얘기를 막 안 거는 많고 막 있건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자료 교환하면서 제가 저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천부경이고 사람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천부경의 원리가 현재도 살아서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학술 대회를 12월 1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서울시민층 태평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시죠. 오늘 저기 수평 선생님의 그 풍부한 사례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참 잘 들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한번 받을게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하는 걸 하겠습니다. 끝까지 불안하면 꺼집니다.